르노 삼성이 2022년형 QM6를 출시한다. 사진 르노 삼성. 르노 삼성차가 중형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SUV QM6의 2022년형 모델을 출시한다고 3일 밝혔다. 2022년형 QM6는 선택률이 높은 옵션을 기본 적용하고 LE와 RE 트림을 통합해 LE 시그니처 트림을 새롭게 선보이는 등 고객 선호를 바탕으로 트림을 재정비한 것이 특징. 또한 국내 유일의 중형 LPG SUV인 QM6 LPE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ACC와 긴급 제동 보조 시스템 ABS의 보행자 감지 기능을 추가하며 상품성이 2022년형 QM6의 GDE 및 LPE 모델에서 선택 가능한 LE 시그니처 트림은 이전 LE 트림의 기본 사양에 더해 풀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 다이내믹 턴 시그널, 하이패스 시스템, 전자식 룸미러, 루프렉,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원터치 이즈 폴딩 2열 시트를 기본으로 제공한 통풍 시트 등 선택 옵션도 더욱 확대했다. 2022년형 QM6 사진 르노 삼성 디자인도 변화를 더했다. QM6는 지난해 11월 퀀텀 윙 라디에이터 그릴, LED 퓨어 비전 헤드 램프, 동급 유일의 후방 다이내믹 턴 시그널, 풀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 등이 새로 적용된 부분 변경 모델을 선보인 바 있다. 르노 삼성은 2022년형 QM6의 기존 S-Link 8.7 내비게이션 선택 시에만 적용되던 샤크 안테나와 SE 트림에는 적용되지 않던 수평 후미 등을 기본 적용으로 이와 함께 9월부터 변경되는 법규 사항에 맞춰 2022년형 QM6에는 뒷좌석 벨트 리마인드 경고 기능을 새롭게 추가한 주행이 시작되고 뒷좌석 안전벨트가 착용되지 않는 경우 클러스터 디스플레이의 붉은색 경고 표시 등이 약 60초간 점등된다. 2022년형 QM6 가격은 가솔린 모델 2.0 GDE가 트림에 따라 2,484만에서 3,378만원이며 LPG 모델 2.0 LPE는 2,465만에서 3,319만원, 디젤 모델 2.0 DCI 4WD는 3,908만원이다. 김태준 르노 삼성자동차 영업 마케팅 본부장은 QM6가 2016년 첫 출시 이후 5년 만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재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 한경.com